보통 나폴레옹을 뭐 전쟁의 천재 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술의 천재. 천재. 예. 네. 총 86번의 전투를 치렀고 그 중에 77번을 이겼으니까 승률이 진짜 어마어마한 명장 중의 명장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전투 중에 네. 대표적인 전투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뭐 가장 유명한 전투가 아우스터리츠 전투인데요. 아우스터리츠. 1805년에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이고 지금은 이제 체코 땅인데 예. 여기서 벌어진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대 이제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전략 전술가로서의 진정한 진가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작전을 쳤어요? 여기서 이제 나폴레옹이 진영의 오른쪽 우측을 일부러 이제 약하게 보이게 구성을 해요. 적들이 보기에요. 예, 그러니까 적들 입장에서 좌측이죠. 예. 좌측을 공격할 것이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는 중앙을 본진을 치겠다라고 하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러시아군이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나폴레옹은 오케이. 이제 적의 중앙의 방비가 허술해졌으니 이제 본진을 공격하자라고 휘하 장군을 불러서 명령을 내리고 적진의 중앙을 공격하고 괴멸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작전이 성공하면서 이제 러시아군이 후퇴하기 시작하는데 하필 이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후퇴하던 게 얼어있는 호수 위를 이제 러시아군이 후퇴를 해요. 나폴레옹이 그때 명령을 내리는 게 병사들을 조준하지 말고 적군을 조준하지 말고 얼음을 위에서 쏴라. 얼음을 향해서 쏴라. 얼음이 깨지면서 이때 러시아 병사들이 호수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병사들이 사망하게 돼요. 프랑스판 살수대첩이. 오이거. 병법을 잘 썼네요. 근데 당시에 전쟁에 이용한 무기는 이제 뭐 총이랑 대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포인데요. 나폴레옹이 이제 병과가 우리 군대 가면 병과를 나누잖아요. 네. 나폴레옹 병과는 이제 포병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포병은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특히 수학에 능한 학생들이 이제 포병 전과를 이제 배치받을 수가 있었고요. 예. 또 전쟁 시기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이 대포가 대량 생산된 것도 나폴레옹에게는 하나의 군사적인 이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concentrer plus de troupes à un endroit que l'ennemi a moins de troupes. Et donc de créer un point de fixation, un point de faiblesse chez l'ennemi où on est plus nombreux. Et ça, c'est sa stratégie principale. C'est-à-dire de... Mais lui, en tant que tel, il est habile, il est brillant, il pense très vite. Il a une façon qui est souvent dite par les gens autour de lui qu'il va directement au sujet important dans n'importe quel sujet. Donc il sait exactement quelle est la chose qu'il faut dire, qu'il faut décider. 나폴레옹 이렇게 인생을 전쟁에 바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온갖 생활의 모든 것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해 가지고 전쟁에 이기는 데 좀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에게 이 좋은 기억이 있는 어소품이지요. 요거 뭘까요? 요거 늘 거기서 나오네요. 뭘 것 같으세요? 먹는 거 뭐 프랑스 달팽이 요리? 달팽이 요리. 예. 전쟁이 어떻게 이기죠? 달팽이 요리로? 달팽이 먹으면 이렇게 좀 더 뭐 힘이 솟아오나? 프렌치 프라이. 이것입니다. 오, 올리브다. 예. 병인데요? 예, 바로 병조림입니다. 병조림. 예, 이때 당시에 음식물, 식재료를 오래 보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병사들이 먹을 거를 들고 다니면서 행군을 하고 오래 지내다 보면 결국은 먹을 게 부족해지고 상한 음식을 먹어서 병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군인들이 건강한 식품을 먹는 방법을 개발한 사람에게 12,000프랑의 상금을 내가 주겠다 공고를 한 것입니다. 얼마예요? 대충 한 6,000만 원 정도? 꽤 되죠. 그래서 누가 돈을 가져갔느냐. 니콜라 아페르라고 하는 요리사였습니다. 샴페인 병을 딱 꺼내가지고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샴페인? 샴페인 병으로. 샴페인 병은 특징이 뭐죠? 샴페인 병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뽕! 뽕! 마개가 꽉 막혀 있어요. 음식물을 병에다가 담고 뚜껑을 꼭 막아가지고 밀봉을 한 다음에 요거를 한 섭씨 75도 정도 온도에서 데펴가지고 이렇게 살균을 합니다. 안에 있는 세균들, 곰팡이들, 미생물들만 싹 죽는 거예요. 상하지 않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요거 저온살균법이라고 해가지고 요즘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나폴레옹 시대에 군사 작전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생겨난 거구나. 뭔가 나폴레옹의 전쟁 성공 요인이 무기와 또 전략 이런 거에만 있었던 건 또 아니라는 느낌이네요. 여기에 이제 나폴레옹의 리더십 그리고 통솔력이 추가가 됩니다. 한 가지 재미난 건 나폴레옹이 워낙 기억력이 뛰어나서 웬만한 병사들 이름을 많이 기억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름을 불러주는 거거든요. 야, 병사 이름 근데 그게 막 몇만 명일 텐데도 그러니까, 그걸 기억했다. 기억... 아니면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시차 다르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 자네 이름이 뭐였지? 그 알 것 같은데. 배성재. 배성재. 내가 이 친구를 좋아했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아, 요 정도만 해도 사실 황제인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어. 날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나폴레옹한테 재미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상대방 귀를 만지는 습관이 있었대요. 귀를? 귀를 이렇게 만져주는. 그래서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And if you want another kind of love, I'll wear a mask for you. 당시 병사들이 이제 나폴레옹 장군 지나가면서 아무개 하면서 이렇게 귀를 만져주면 그걸 친근함의 표시, 나 장군님하고 이렇게 친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받아들였다. 아, 그게 뭐 프랑스 문화는 아니고 그냥 나폴레옹 개인적인 거예요? 네가 뭐 하시노 이런 건 아니고? 이건데. 그거 말고 잡아당기는 거 말고 약간 이렇게 그거를 어루만진 안 만져주고 지나가면 되게 섭섭하겠네요. 그치, 저 되게 한번 약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되게 묘하긴 하네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리더였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또 나폴레옹의 리더십 하면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는다,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올라갔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탈리아 원정 알프스 산맥을 넘는 이 당시 상황을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이제 관변 화가죠.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남기는데 낯익은 그림이에요. 보시면 뭐 말이 이거 하고 있는 장면. 맞아, 뭔가 소리 스틸인데도 막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 나폴레옹이 실제로 타고 갔던 이동 수단은 저 백마가 아니라 노새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른쪽 그림이 저 실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이고. 많이 다른데요. 좀 다르네요. 네. 왼쪽 그림은 그러면 뭘까요? 좀 미화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극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CG가 많이 들어간 그림이라고 포션 보시면 많이 된 거네. 필터가 엄청 들어가. 나폴레옹을 돋보이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바위 아래에 보나프르트, 한니발, 샤를마뉴 대제 이런 역사상의 위인들의 이름을 나란히 새겨 넣어가지고 내가 이 급이다. 동일시하는.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 사실 나폴레옹은 이미지 메이킹의 선수예요. 사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은 이제 정치적인 선전이나 이제 선동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의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컴플렉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다소 부족하다라고 하는 뭐 이런 느낌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못난 모습을 좀 감추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나폴레옹 유년 시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나폴레옹이 코르시카라는 섬. 코르시카. 코르시카. 이탈리아 쪽인가요? 그렇죠, 이탈리아 쪽이고.
나폴레옹 부모가 이제 자식의 너희들도 이제 성장해서 출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폴레옹을 이제 장교 교육, 이제 군사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군사학교에 보내고 사관학교에 보내고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주변 동료들과의 같은 이제 동기 학생들과의 교류인데 인간관계인데 네. 사회성이 좀 부족해. 나폴레옹 이름이 나폴레옹이잖아요. 그거를 네. 이제 친구들이 얘 제 시골 촌에서 왔어, 섬에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놀리면서 라빠이오네. 라빠이오네. 나폴레옹을 라빠이오네라고 이제 이름 갖고 별명을 붙인 거죠. 라빠이가 지푸라기고 네. 네가 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에 붙은 지푸라기라고 이제 이름을 뭐 그런 식으로 바꿔서 이름 갖고 별명 붙이는 게 별명 제일 저열한 거거든요. 이런 게 거기랑 저도 똑같아. 중학교 때 제 이름 갖고 친구들이 하도 놀려갖고 오셨어요? 뭐라고? 제가 임승휘인데 네. 친구들 자꾸 짐승휘가 짐승휘 네. 요즘은 칭찬 같은 거 괜찮은 느낌인데 와이드하고 좀 파이팅 넘치다 너무 시대에 약간 맞춰왔다 예전에 네. 이름 갖고 놀림 받아봤어요 저 배떼지요 그건 좀 안 좋은데 네? 네, 그건 뭐 요즘도 좀 안 좋게 심지어 담임 선생님이 지으신 아하 그 배부르게 늘 이제 자기 몫을 하고 살아. 아 이걸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더 비참해지잖아요. 예, 안 할 걸 그랬네요. 예, 예. 아무튼 그렇게 놀리니까 당연히 이제 나폴레옹 성격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고 그쵸. 친구들하고 이제 자주 싸움이 벌어졌고 요즘 시간에 왕따를 당했다. 아, 진짜요? 예. 나폴레옹이? 네, 예, 그래서 항상 외톨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와.